여러분들 락사가 GTA5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봅니다. 신규 업데이트가 곧 있으면 다가올 거예요. 12월 13일에 로스다토스 마약전쟁 출시. 오케이.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보고할게요. 이쪽에 신차가 보이고 있죠? 이것은 신규 차량 D클래스 타오마 쿠페입니다. 얼마 전에 락사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계 유저들이 습격에 참여해서 2조원을 돌파하라 그런 미션을 걸었었어요. 근데 4조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뭐 패습 같은 거 연속으로 돌리면 금방 벌긴 하죠. 따라서 D클래스 타오마 쿠페 이 차량을 주겠다 이겁니다. 12월 13일날 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접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요. 덱스. 얘가 뭐 임무 같은 거 주겠죠? 이번 표지 나오는 이 붉은 수염의 아저씨, 얘가 바로 덱스예요. 그리고 개선 사항을 한번 볼게요. 연락책을 숨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화번호 부에 연락 안 한 사람 번호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진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카톡 차단처럼. 그리고 두 번째, 초대 세션에서 테라바이트 사업장 판매가 가능하다. 이거 몰랐네요. 그리고 카지노 펜트하우스 구매하면 할 수 있는 미션. 이거 원래 두 명 이상 가능한데 이제부터 혼자서 미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 플스 그래픽이 좋아진대. 왜 온라인 안 해주니? 차 사면 집에도 빨리 온다. 무기와의 이동선을 레이스에서 쓸 수 있다. 자전거를 연락해서 받을 수 있다. 원래 보통 자전거는 저희가 직접 집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요. 어쨌든 이거 좋아진 거죠. 플스 필요 없어. 아니 거 임마. 공세에서 매매 이동산 판매할 때 인기도 이건 넘어가고 밀수업자 판매 임무의 보상이 영구적으로 3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경납고를 구매하잖아요. 뭐 전투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임무인데 이게 보상이 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손도 안 댔거든요. 그걸 어쨌든 3배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샤크 카드를 돈 조금 더 준다. 20%에서 25%. 저희가 10만 원을 질렀어요. 그러면 샤크 카드가 800만 달러가 들어오는 게 이제부터 1000만 달러 준다 겁니다. 제가 스팀에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미 1000만 달러씩 주고 있어요. 라떼는 800만 달러 받았는데. 잠시만요, 제가 GTA5에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GTA5에 175만 4550원을 썼어요. 근데 이때까지 샤크카드를 전부 800만 달러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000만 달러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어쨌거나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규 포스터. 아니 이거 뭐지? 뒤쪽에 이 무늬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맨날 내가 쓰는 무늬인데 오반프르탈의 빨간색 조합. 이거 맨날 제가 쓰는 거거든요. 아니 락스타가 맨날 내 영상을 참고하고 있나? 이쪽에 보시면은 MTL 써져있고 이렇게 생긴 트럭에 거의 듀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튜닝이 된 모습, 이쪽에 토끼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 동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뒤쪽에 개조된 전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전이 같아요.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빨간색 전이. 물론 실제로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타오마 쿠페로 보이고 신규 택시. 얘는 근데 필요 없어요. 아 락스타 클래식카 좀 그만 내고 슈퍼카 좀 내라 이럴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카라 환영하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방대한 업데이트의 첫 부분. 아직 공개한 게 얼마 안 된다는 소리죠. 이번에 택시 텔레포트가 나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이제 마약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뒤쪽에 있는 초록색, 이게 아마 이제 새로운 약일 것 같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마이크로 SMG 이거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에서 그 춤추는 사람. 블레인 카운티로 가서 론과 인물 내보세요. 부자 히피와 폭력적인 바이크를 물리치세요. 이동식 마약 제조실을 이용해서 환각성 약물을 만드세요. 전이네. 이쪽에 전이가 빨강색으로 튜닝이 됐잖아요. 이 안에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MTL 듀 안에서 약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마지막에 토끼 사진. 이거 뭐지? GTA 5에 진짜로 동물이 추가된다는 뜻인가?